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6월 28일 인천 연수구를 대상으로 해서 대법원이 소위 검정조서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검정조서가 너무나 편파적이고 너무나 부정직하고 너무나 봐주기가 심하고 너무나 양심불량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미디어A님과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을 모시고 아주 철저하게 또 해부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거의 신문으로 따지면 특종감에 해당하는 엄청난 그런 중앙선관위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적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미디어A님 반갑습니다. 고생 예, 많으시죠? 안녕하십니까? 아닙니다. 예, 괜찮습니다. 대검 앞에서 지금 집회는 집회가 아니고 이제 1인 10이죠. 예, 대검 앞에 그늘막을 치고 지금 35일째 지금 수사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핵심적인 것은 뭡니까? 인쇄된 투표지, 그러니까 이미 드러난 그 범죄의 증거들을 따라서 대법원을 강제 압수수색하고 김그 조혜주를 구속 수사라는 내용입니다. 예,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예. 계신데, 예. 자,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이제 심층 분석에다가 이제 막 폭탄들이 막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진행을 해 보시죠. 네, 일단 거기 했던 내용들이 조금 또 일부 나올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새로 또 추가된 내용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에 있어서 미대위님이 또 함께 하시니까 좀 예. 깊은 내용이 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예전에 이제 그 방금 직전 방송에서는 공 박사님하고 이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보고 진행을 했는데 이제 실물 그 대부분 조서를 같이 보면서 한장한장 같이 이제 실물을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대법원 조서를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게 그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아주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대법원 그 이렇게 인천지방법원 재검표 현장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100명이 넘는 그 법원 부장 판사들, 그다음에 법원 직원들, 그다음에 대법관, 그다음에 변호사들 이런 내용들이 아주 이렇게 많지만 실제로 조서에 쓰인 내용은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만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이것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조서를 작성하는 대법관의 의도가 그냥 아주 그냥 필터링 의도였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기록되어야 될 내용에 실제로는 50%도 담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뭐 50%도 너무 그냥 과한 그런 후한 평가 같은데 예. 사실 뭐 이번에 56쪽이지만 검증 결과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한 3쪽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3쪽을 가지고 그이 중요한 국가대사에 대한 부분을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사실도 아니고 그냥 거짓을 그냥 그리고 선관위 측이 그걸 옹호하는 듯한 그런 홍보용 자료를 막 실어놨으니까 사실 좀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대부분 조서는 좀뭐 다를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조서가 완전히 어제 뭐 정말 참 아주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으로서는 분노를 느낄 정도로 야, 이따위로 너희들 일을 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일반적인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에서 증인이 출석해서 이렇게 언급을 할때그 내용은 진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아주 미묘한 내용인들이니까요. 그 미묘한 내용들을 이렇게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그다음에 증인이 말하는 내용, 그다음에 판사가 물어보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조서로 남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대법원 조서는 대법원이라고 하기에 무색할 지경으로 이 조서의 내용이 굉장히 부실하게 아주 그냥 기록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조서를 쓸 것이면 이 대법원에 그 많은 식구들이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급 법원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대법원이 이런 식으로 조서 내용을 아주 형편없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법원, 이 정보를 쥐고 있는 이 대법원이 분명히 녹음도 했을 겁니다. 녹음도 하고 여러 가지 촬영도 했을 텐데 정보를 쥔 대법원이 이 정보를 일부분만을 이렇게 그래서 아주 우리 국민을 종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주인이 허락하는 그 정보만큼만 보아라. 당신들은 국가의 주인이 아니고 그냥 종놈들이니까 내가 주인이 베푸는 은전 이렇게 조금의 이런 정보들만 보아라. 이렇게 조서를 내리는 조서를 배급하는 이런 식의 대법원은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법원이 예. 예, 사실 저는 그 대법원을 그냥 저 조서를 처음 볼 때 최소한 이 정도는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제가 이렇게 무슨 격해가지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도 대법원 검정조서라고 해서 나왔고 그리고 처음에 그 상태가 공개 상태니까 대중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저는 써야 된다고 보는데 정말 오랫동안 글을 쓰고 또 책을 써온 사람으로서 야, 이거 그 읽는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은 이따위에 검정조서를 써서 내놓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좀 이제 엄청나게 발생했기 때문에 어제 저는 무려 6편 정도의 검정조서에 관한 내용을 내보내고 그렇게 방송을 진행했는데 검정조서를 이렇게 쓴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선관위를 비호하거나 선관위 범죄 행위를 은폐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충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저는 이 대법원에 이렇게 그 조서를 저는 이렇게 쓸 줄 정말 몰랐습니다. 이게 대법원이 대법관의 태도도 물론 이제 그 정말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아주 치사 선택을 해서 검찰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검찰이 87년 민주화되고 난 이후에 대통령 직선제를 이루고 난 이후에 이게 검찰들이 그 선택적으로 수사를 함으로 인해서 대권 후보를 마음대로 정하는 대통령 후보를 마음대로 정하고 대통령 권력을 제 마음대로 창출하는 그래서 저는 군사 정권 이후에 검사 정권이다. 검사들이 후보의 범죄를 수사를 하지 않거나 수사를 해서 아예 그냥 그 대통령을 선택해버리는 이런 검사 정권이 계속해서 한 저는 30년간 창출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대법원이 실제로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만 보여주고 자신들이 재판하고자 하는 것만 재판해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려버리고 이 나라의 정의를 아예 그냥 팔아버렸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건 대법원이 이렇게 선택적 판결을 하고 선택적 기록을 한다. 이렇게 된다면 대법원의 가치가 없습니다. 예. 전혀 가치가 없는 대법원이죠. 예.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뭘 그러면 그렇게 비판을 하느냐. 이 부분에서 오늘 조서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이제 조서 신청 분석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시환님 조금, 예. 먼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조서에 보면 결정적 하자가 있는데요. 예. 300표 앞에 하셨지 않습니까? 예. 자, 대법원 조서가 오기든, 예, 오기든 아니면 그 실제로 300표가 더 들어있든 간에 이 대법원 조서를 보면 표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조서라고 원고 피고에게 줬습니다. 이미 준 상황이 됐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대법원이 법리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전혀 따지지 않고 중앙선관위를 무조건 편들다가 생긴 비극이다, 창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조시환님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대법원 조서라고 이제 그 첫 번째 페이지는 돼 있고요. 여기 이제 그 이때 작성자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법원 사무관 이렇게 있고 대법관 조재현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검증 조서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첫 번째 페이지는 그냥 조서고 두 번째 페이지는 검증 조서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제 대법원 조서이지만 이제 이 다음부터 이후의 내용은 주로 검증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 가지고 판결을 내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시원님 그러면 이제 검증 조서랑선 조서 앞에 검증이 붙었으니까. 검증과 관련해서 발생한 내용을
원고측과 피고측에 공정하게 사실적으로 기록한 공식 문서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거든.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거하고 공정하게 기록하는 게 이제 이 조서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핵심 포인트지 않겠냐 생각되는데 미디어인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증인 선서하고 아마 증인이 만약에 진술하면 그 이 조서를 남깁니다. 이렇게 남기는데 그 조서를 반드시 나중에 판사들은 이 그 이 진술의 의미 이 의미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검증 조서도 마찬가지로 이 기록된 이 증검증 조서의 내용을 그대로 선거 무효 사유인지 여부를 이 조서의 내용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검증 조서의 내용에 보면 선거 무효라고 볼 만한 내용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냥 예, 선거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유들은 빼버리고 실제로 논란이 안 될 만한 내용들만 실제로 검증 조서에 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 조서 자체가 진실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대법관들이 이것을 가지고 판결문을 작성한다. 그러면 뭐 선거 무효가 아니라 그냥 기각인 거죠. 기각. 그래서 이 검증 조서는 배척돼야 된다. 물론 원고들이 아마 그 당연히 이 검증 조서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겁니다. 아마 수정을 요구할 거고요. 하지만 이 검증 조서 기록된 내용만 보더라도 기각을 위한 최선의 몸부림이 아닌가. 중앙선관위의 몸부림을 대법원이 대신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검증조서 문제를 거론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검증조서가 그냥 단순한 검증조서가 아니고 대법관들이 이 엄청난 그런 참극에 해당하는 4.15 불법 부정선거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기 위한 일종의 기초작업을 이 마무리하는 것이 또 해당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여러분들 왜 그렇게 검증조서가 시간을 많이 보냅니까? 라고 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리고 판결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부분들을 특별 2부의 가장 연장자에 해나가는 그 조재현 대법관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는데 문제는 사실을 기록하면 뭐 그나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거짓이 태반이고 그냥 아예 봐주기 위한 그런 거짓을 만들어내서 집어넣은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 자, 조슈아님, 그러면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한번 보시죠. 네. 제일 처음에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 원고 측에는 불리하고 피고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상당히 이제 내용이 다, 채워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를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요 부분인데요. 그 원고 측에서 이런 내용으로 원한다. 예를 들면 이제 검증 절차에 대한 촬영을 원한다. 통합선거인명부, 서버에 있는 통합선거인명부도 대조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의 원하는 바를 이제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피고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제 나오는데요. 그 분류기를 통해서 이미지를 판독을 한 다음에 그 이미지와 그 4.15 때의 이미지, 선관위가 제출한 이미지 두 가지를 대조를 해서 어떤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는지 그 불법 투표지가 있는지 변조된 것이 있는지를 결과표가 엑셀로 나오게 됩니다. 엑셀 파일.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가 이때까지 줄기차게 주장을 했던 것은 투표지 자체가 이제 그 유출이 되면 이건 이제 그 뭐 비밀 투표라든지 아니면 개인 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핑계를 대면서 말도 안 되는 핑계죠. 말도 안 되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이 이미지 유출이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폐가 있는 것이 개표 장소에서 이제 그 참관인들이 사진 찍고 비디오 찍고 해가지고 그걸 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지 자체가 공개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기표소에서 누가 누구 찍었는지를 특정이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 기표소를 지난 이후에 투표함 들어간 이후에는 투표지의 어떤 이미지에 대한 유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개인정보랑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안 된다고 이제 부정을 해왔는데 그거에 그러니까 이미지 반출이 아니고 4.15 때 이미지랑 이제 재검표 당일날 이제 이미지랑 비교를 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결과를 출력한 엑셀 파일 결과 엑셀 파일을 달라고 했는데 그걸 지금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동의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왜 동의할 수 없는지 그리고 이 피고에 그러면 동의할 수 없음에
그러면 이제 그 재판부에서는 왜 피고의 말을 들어줬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이걸 좀 중요하게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계속 말씀하시죠. 예.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선관위는 원본을 삭제했습니다. 노트북 안에 있는 원본을 삭제했다. 그러면 USB에 이제 사본을 옮겨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 이미지 파일이, 원본에 있는 이미지 파일은 삭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원본 이미지 파일은 이미 검증일자 이전에 재판에서 선관위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원본 삭제에 대한 증거인멸죄에 해당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없고요. 그리고 사본이라고 가져온 USB도 USB가 이제 개표 때에 저장됐던 USB가 전혀 형태가 다릅니다. 그때는 이제 고급의 외장 하드 혹은 이제 SSD 같은 그런 고급 장치에다가 저장을 했는데 이날 가져와서 제출한 것은 싸구려 한 5,000원짜리 USB에다가 담아서 온 거였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완전한 사본이라고 보기 힘든데 이 사본에 대해서 노트북에서 복사한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원본이 똑같은 원본과 마찬가지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해시 파일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빠져 있었습니다. 빠져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유는 그날 당일날 이제 그 추출했던 파일지도 이미지 파일만 추출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뒷부분에 나온 거 잠깐만 좀 미리 앞서 그 보여드리면 왼쪽에 있는 뭐 사진이 조금 왔습니다만 왼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그 재검표 때 이미지 파일들을 복사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거 보면은 이미지 파일 딱 요거 하나만 복사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개표 현장인데요. 개표 현장에서는 이미지 파일뿐만 아니라 여기 안에 있는 모든 파일들, 분류 로그, 스캔 로그, 해시 파일까지 전체를 다 담은 제일 상위 폴더, ABS라는 상위 폴더를 전체 복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놓고 볼 때, 선관위가 당일날 이걸 이제 복사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분명히 중요한 원본과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이라 하더라도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할 수 있는 파일은 다 빼고 복사했기 때문에 아마도 대부분에 제출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중요한 해시 파일 같은 걸 다 빼고 단순하게 이미지만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것은 원본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사본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이거는 조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왜 원본을 삭제했는가? 그럼 원본을 포렌식에서 제출을 하라라는 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건 사본이라고 했을 때 사본이 원본하고 똑같다는 것을 그러면 선관위가 증명을 하라 이런 명령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진행하지 않고 디지털 검증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요건을 체크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슈아님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근무하고 관련해서는 그 컴퓨터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한 것은 명백한 행법 155조의 증거인멸죄에 해당하는데 그 부분에서 대부분이 어떠한 종류의 그런 태도, 결정이나 이런 부분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 피고가 디지털 증거를 제시하게 되면 그 디지털 증거가 원본성을 갖고 있는가를 부분을 입증을 요구해야 될 그런 책임을 대부분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안 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것만 보더라도 대법관들이 범죄를 저지른 거죠. 네. 대법관들이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대법관들이 직권 남용이 아니고 하다못해 핸드폰을 그 압수를 하더라도 그냥 경찰서에 가면 그냥 그 디지털 검증, 포렌식 검증이 기본인데 그 원본성을 검증하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그 위조, 변조된 증거물을 가지고 재판에 활용한 그 죄는 대법관들이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법훈련을 어떻게 받았는지 나는 법대를 안 나왔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위변조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재판부에 활용하는 그런 대법관들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투표지 이미지 원본 파일이란 것은 선거 무결성을 검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그런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그 가장 중요한 그런
증거물인데 그거를 삭제하고 없습니다 하고 하면 그렇게 하면 누가 없앴냐 왜 없앴냐 이런 부분을 왜 그 증거 인멸죄를 안 따지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내가 볼 땐 정신들이 있냐 이야기예요. 법기술자들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무리 법기술자들이지만 법이라는 것이 상식 하에서 나오는 것이지 무슨 화성에서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범죄자들인 게 대법관들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법을 준수해야 될 사람들이 선관위와 공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이 앞으로 이 사람들이 사법적 단죄가 안 되겠냐 이야기예요.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볼 때 법적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언급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원본성에 대한 것은 대법관 판사들이 그 봉인 상태의 그 흥결이었기 때문에 이 투표지는 진본이다라고 아예 그냥 단정을 하고 지금 재판을 진행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디지털 이미지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디지털 이미지가 봉인을 이렇게 종이 투표지의 원본성을 위해서 봉인의 절차를 거치고 그 봉인의 여부, 그 진실성 여부를 이렇게 따졌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디지털 파일도 그 실제로 그 원본성, 진본성에 대한 그 따졌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버려버린 거죠. 그 절차를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봉인도 안 돼 있는 그러니까 투표지를 가져와서 그러니까 봉인도 안 돼 있는 디지털 이미지 파일 가져와서 그러니까 그냥 길에서 주워온 그 파일을 가져와서 그냥 실제로 투표지 이미지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그런 식의 어떤 재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그 USB 파일에 들어 있어야 될 파일은 실제로는 그 한틀 투표지 분류기 시스템입니다. 그 분류기 시스템에서 그 분류기 안에 들어가 있는 위조 지폐 감별용 스캐너입니다. 위조 지폐 감별용 스캐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00dpi 이상의 고해상도 이미지가 1차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반드시 그 컴퓨터에 담았을 것이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담아서 다시 당권한 이후에 다시 이렇게 재처리했을 텐데 원본 이미지라고 한다면 아주 300dpi 이상의 아주 고해상도의 이미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들어있다 이렇게 되면 이 중앙선관위가 조작한 것이 백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아주 흉악한 짓을 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늘 그래서 시청자분도 네. 원본성에 관한 부분은 실제로 종이 투표지에 봉인을 뜯는 거, 봉인을 확인하는 그 절차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파일의 진본성에 대한 부분은 마찬가지 봉인을 뜯는 형태의 확인 작업이 필요한데 이것을 대법원 재판관들이 그냥 무시를 해버린 거죠. 무시를 해버리고 그리고 안 들은 척을 한 거죠. 예. 여러분 이거는 이제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긴 하지만 이 검정조서에서 결정적 하자에 해당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들 결정적 하자 가운데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검정조서를 썼느냐 지금 대법관들이 어떤 범죄에 관여되어 있는지를 부분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조재현이나 아니면 박정화나 아니면 천대엽이나 이 모든 대법관들이 소위 공범관계에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컴퓨터 이미지 파일 삭제입니다. 이게 4월 15일에 생성된 컴퓨터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한 거죠. 삭제한 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죄. 그건 인멸죄의 그 방조나 묵인한 거죠. 그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원본성을 확인하지 않는 죄. 그런 기본적으로 위변조된 증거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 재판부에 활용했으니까 그건 뭐 형법상의 그야말로 거의 범죄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그 대법원 관계자들이 이 방송을 저는 모니터하고 있을 거로 보는데 우리 대법관들을 왜 그렇게 깝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범죄자와 똑같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중앙선관위가 이것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그 지난 4.15 그 총선 이후에 보관되어야 될 문서들을 광범위하게 폐기를 했습니다. 폐기하고 은폐하고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지난 원전 그 파일을 아예 그냥 삭제한 것 마찬가지로 중앙선관위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철, 심지어
부여 청약 투표지, 진짜 투표 보관되었어야 될 투표지마저 쓰레기통으로 다 보내버리는, 찢어서 다 보내버리는 그런 아주 그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 한 명도 기소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관위가 이렇게 자신들의 그 범죄 보관되어야 될 문서를 이렇게 훼손하고 은폐해버리고 찢어버리고 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기소되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대법관들이 공범으로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이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중앙선관위의 그 이 은폐 폐기 이런 자료 폐기들 보관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폐기하는 이것들 보면 형법 조항들을 찾아 법률 조항들을 찾아가 보면 중앙선관위가 자신들을 단죄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전부 다 비껴갈 수 있도록 대단히 그런 그 지난 시간 오랜 시간을 그 국회에다가 압력을 넣어서 중앙선관위 자신들의 범죄는 처벌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왔다. 심지어 정보에 대한 보안에 관한 법률을 국정원 본의 법에 보면 중앙선관위만 빠져 있습니다. 정보통신에 관한 보안을 지켜야 될 그 기관에서 중앙선관위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이렇게 삭제하고 그다음에 조작을 하고 위조가 변조가 되었다 하더라도 처벌조항이 없는 거죠. 처벌조항을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비밀을 누설했다고 해서 이 중앙선관위만큼은 예외기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이제 중앙선관위 측의 입장은 4.15 과정의 스캔으로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재판부와 원고 측에 제공하는 것은 그냥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전산 조작이라든지 대규모 위조 투표지 투입이라는 것이 백일화에 드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감추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대법관들이 공모화해서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 명확히 정리를 하고 예. 저는 대법관들이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결국은 대법관들은 현행 법률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판사들이지 않습니까? 현행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데 이 부분 특히 이제 이 USB 그러니까 이미지 투표지 분류기의 이미지를 보관해야 될 의무 그리고 그것을 훼손할 경우에 처벌 조항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명확하게 없습니다. 없고 단지 그 이 재판 그러니까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보관하여야 된다. 그 전체적인 어떤 그 포괄적인 법률만 있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보관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 조항이 없다 보니까 지금 대법관들이 자신들이 이것을 그러니까 처벌할 조항이 없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아주 그냥 비틀린 재판을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다음 넘어가시죠. 가장 중요한 쟁점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선거인명부 이것도 이제 좀 새로 좀 제가 체크를 한 부분인데요. 선거인명부의 봉인 상태가 좋지 않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저도 그때 이제 웅성웅성하면서 막 이제 그 변호사들이 모여드는 장면을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작은 해프닝 정도로만 얘기를 해버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투표지도 마찬가지고 선거인명부도 마찬가지인데 봉인을 상태를 봤을 때 봉인이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아 이건 봉인이 엉망이 되었다라고 이제 한번 사진을 다 찍은 다음에 그 다음 절차를 그대로 문제 없이 진행해도 되는지 이 부분이 저는 이제 그 법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또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투표자 수가 왜 이렇게 바뀌죠? 투표자 수는 이게 이제 선거인명부상으로 선거인명부상하고 투표자 수 뭐 이렇게 근데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앞에 숫자는 네. 선거 이전에 확정된 유권자 수 같고 뒤에 것은 개표 상황표에 기반을 둔 유권자 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이제 자세하게 더 분석하고 싶어도 자세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써놨는데요. 원본 사진도 없고요. 선거인명부에 그럼 이렇게 수치가 틀려진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투표자 수가 이제 저도 추측은 그렇게 합니다. 추측은 그 선거 전에 확정된 것과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 비교 대조군은 이제 그 전체를 다 개표 상황표 같은 거 이 두 가지를 비교한 것으로 저도 추정은 되는데 실제로 뭐가 뭐를 비교했는데 왜 이렇게 인원이 달라진 것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도 없고요. 사진 찍은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것이 달랐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럼 그 다음 단계의 검증으로 넘어갔다. 이런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 그거 한번 보시죠. 그 우리가 이제 공병호 TV에서도 좀 자주 내보냈던 그 시스템 전문가 K씨. 예, K씨 분석에 따르면은 그분이 집중적으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통계 시스템을 다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규명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지금 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전에 확정된 투표자 수하고 그다음에 선거가 끝난 이후에 개표 상황표에 대해 드러난 그런 유권자 수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는데 전산상으로 보면은 사전투표라든지 거소선상투표라든지 아니면 뭐 제외국민투표에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뭐 두 명이 많고 뭐 세 명이 적고 뭐 이런 현상이 관찰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걸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미디어인님은 이 숫자를 보고 확정된 유권자 수와 개표 상황표에 기반을 둔 유권자 수의 차이를 보는 거죠. 지금 이 한두 표 차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요. 1586, 1585 이렇게 한 표 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 표 차이는 뭘 의미하냐면 조작을 했다는 그 간접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586표가 다 가짜일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이 숫자 하나의 차이가 아니고요. 앞에 그 조작을 하다 보니까 끝자리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586표가 돼야 되는데 1000표만 남겨놓지는 않는 거죠. 1000표 남겨놓으면 누가 봐도 조작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1586에 맞게끔 표를 맞춰놓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제대로 맞춰놓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재가 되고 잘못 오기재되고 이렇게 숫자가 맞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미디어인님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이제 제가 볼 때는 동춘 1동 제3투표소의 투표자 수는 1345명. 이거는 선거가 이제 시작되면 며칠 전까지 유권자 수를 확정해야 되니까 이 확정된 유권자 수고 그다음에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제 개표 상황표에 나타난 표가 1343표인데 이 두 표 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아, 이거 뭐 한 표 뭐 두 표 사람 쪼잔하게 뭐 그게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미디어인님이 정확하게 지적했고 또 어제도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이 지적한 것처럼 이 한 표 두 표가 아니고 전체 차원에서 엄청난 조작이 일어났고 그 조작을 다양한 방법으로 그 조작을 숨기기 위한 그런 격차 줄이기가 있고 난 다음에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맞출 수 없는 끝 단위가 한 표, 두 표, 세 표가 전국적인 차원에서 드러난 거기 때문에 표수가 차이가 한 표다, 두 표단 전혀 의미가 없고 그것은 바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조작이 일어난 것을 그 이 증명하는 그런 일종의 숫자 증거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아마 수개표 할 때는 이렇게 착오가 예전에도 있었는데요. 그 예전에 이런 착오들은 또 이렇게 착오 이유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오기라든지 숫자 오기라든지 아니면 전달의 오류라든지 이런 오류들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그 이렇게 2000한 10년 이후부터 전산화됐습니다. 전산화되어서 실제로 이 자료들은 전산 자료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숫자가 틀리면 안 됩니다. 숫자가 틀릴 수가 없고 그리고 심지어 이게 저희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이 숫자에 대한 그 정보를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디지털 정보로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틀린다 이야기는 디지털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조작하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난다는 거죠. 디지털 정보를 주고받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조작이란 큰 그 변고가 발생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점검물이나 흔적으로 이런 수치의 차이가 났다. 조시아님 그 다음 이제 주제를 한번 보시죠.
네, 이거 뭐 조금만 저거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예, 예, 하시죠. 그 방송할 때 이미, 당선자가 몇 표 대 몇 표로 당선될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개표 상황표보다 먼저 발표된 데이터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작업이 필요했느냐. 이미, 몇 표 대 몇 표로 각 투표소마다도 투표수를 다 이미 다 정해놨을 텐데요. 그러면은 그 숫자에 맞춰 나가야 됩니다. 맞춰 나가야 되는데 투표지 분류기로 미세 조정을 했을 때 분명히 마지막에 한 표씩 몇 표씩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몇 차이가 없게 다 조절했다가 마지막 한 10표 남겨놓고 또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맞추는 건 이제 불가능해져 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몇 장 정도는 실질적으로 약간 수작업이 들어가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오류가 남을 것으로 이렇게. 자, 그럼 제가 요약을 하고 그다음 넘어왔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제 발표하는 선거 통계 시스템 지금은 이제 그 사람들 급히 다 내려버렸습니다만은 왜 내렸는가 하니까 그 당시에 이 문제가 계속 이렇게 공론화되니까 공병호 TV에서 계속 발표를 했거든요. 차이가 얼마나 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추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전산 조작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뭐 미세 조정이나 투표함에 그냥 위조 투표지 투입이나 이런 것으로 다 메우다가 마지막 끝단에 남은 거를 결국은 최선을 다해서 메웠는데 그중에 이제 실수가 발생해서 표가 나오는데 이게 그 인천 연수구 사례만 아니고 전국에서 다 관찰이 됩니다. 예, 전국에 다 관찰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시스템 전문가 KC가 방대한 그런 거를 다 동원해가지고 파악해서 이 문제와 유사한 것을 발표했으니까 다음에 또 공병호 TV를 들어가 보셔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주제 한번 보시죠. 네. 그 다음은 내용인데요. 종이 걸림 현상이 빈번히 발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엑셀 표 가지고 당일 투표한 곳 여러 군데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여러 군데 조사한 걸 딱히 이제 따로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당일 투표지는 분당 80에서 100매 정도로 분류를 해냈고요. 원래 선관위가 이제 정해놓은 수치는 분당 400매입니다. 그러니까 당일 투표지도 제대로 분류를 못 해내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사전 투표지는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일 투표지도 사실 인쇄가 맞거든요. 당일 투표도 인쇄고 상당히 빳빳한 종이었고요. 사전 투표지도 인쇄에다가 빳빳한 종이었다. 근데 왜 사전 투표지는 더 심하게 분류가 잘 안 되었는가? 이걸 그 실제로 거기 참관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확인했습니다. 사전 투표지만 계속 이제 걸림 반복이 이제 심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쇄 전문업자도 이제 얘기를 한 부분이고요. 용지가 두꺼우면, 이제 원래의 규격대로 이제 분류를 하게 돼 있는 모든 설계가 돼 있는 이 장비가 용지가 조금만 두꺼워지면 이런 현상이 나온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이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비규격 용지가 될 때는 그 이 투표지 분류기의 오작동이 굉장히 심해지는데 이제 그런 종류의 주장이 있었을 거 아니면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너무 오류가 속출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뭐 다들 난감해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그렇게 오작동이 심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조서에 기록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그냥 떼우고 넘어가는데 아까 그 미디어A 님이 그 대화 중에 나왔던 천대엽 대법관에게 투표지 분류기 오작동을 어필했던 문제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여기 보면 1조라고 생각하는데 1조에서 분류기가 실제로는 100표 묶음을 집어넣었는데 100표 묶음을 100장을 제대로 세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조서에는 아예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아예 제외를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투표지 분류기가 아예 100장을 100장으로 세지 못한다. 이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이것은 조작이다. 선거 무효다라고 명확하게 국민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예 빼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분명히 제가 뒷장에 보시면 사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잠깐 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뒷장에 예. 몇 페이지냐면요. 예.
59쪽부터입니다. 59쪽부터요. 예. 네. 자, 59쪽부터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 투표지는, 2번표만, 아니면 1번표만 고무줄로 100장씩 묶여 있습니다. 100장씩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투표지 분류기에 넣으면, 한 캐비넷, 그러니까 100장 묶음으로 투표지는 분류합니다. 그래서 한 캐비넷으로 모두, 몰려가야 됩니다. 한쪽으로 싹 몰려가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심지어 이 표는 정상적인 투표지입니다. 그러니까, 미분류표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이렇게, 미분류, 그 다음에 오작동표가 아니라 전체 정상적인 표만 이렇게 따로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0장을 탁 집어넣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100장 묶은 칸으로 다 가야 되는데, 1분표로 다 가야 되는데, 심지어 이 100장을 집어넣었는데, 시작하자마자 채 한 두 번도 되지 않아서 바로 98장을 세워버렸습니다. 100장을 못 센 거죠. 그러니까 두 장이 미분류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표는 이미 개표할 때 100장 모두 정상적으로 분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장이 재검표 현장에서는 두 장이 미분류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이게 무슨 분류기냐라고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98장으로 세는 투표지가 되면 되겠느냐라고 항의를 했고요. 그러면 국민들은 모두 100장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98장이 되느냐. 뒷장을 보시면 사진을 이렇게 아래로 보시면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심지어 이렇게 돼버립니다. 100장을 1번표만 100장을 넣었는데 이렇게 거의 60장, 40장으로 나눠버렸습니다. 이게 뭔 이야기냐면 투표지 분류기가 전혀 분류기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조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100장은 100장이 아니었다는 것의 방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다라는 것은 중앙선관위가 국민들을 대국민을 속였다. 이 사실을 저는 반드시 조사해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이 캐비넷 한 캐비넷에는 100장이 분명히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60장만 들어올 수 있느냐. 심지어 98장은 그래도 좀 약과입니다. 심지어 60장으로 보이는 저 투표 이동은 도대체가 뭐냐라고 제가 말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혀.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정리하고 이제 지금 이제 두 분이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저 미디어이님이 지적하신 그 핵심적인 상황은 이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용하고 있는 지금 투표지 분류기라는 것이 오작동률이 아주 높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100장이 그냥 개함부에서 그리고 개표소에서 새로 세는 게 아니고 100장 묶음을 특정 후보를 묶어가지고 고무밴드로 묶은 것 한 번 그러니까 개표장에서 통과한 것을 넣었는데도 60장 대 40장 98장 대 2장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것은 달리 이야기를 하면은 대한민국의 중앙선관리위원회 사용하는 투표지 분류기가 투표지 분류기로서는 전혀 사용될 수 없는 기계를 갖고 사용하고 있다. 그럼 왜 그런 기계를 쓰겠느냐? 그것은 바로 조작의 용이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수단이다, 도구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점을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미디어이님이 천대엽 대법관을 직접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이런 기계를 사용할 수 있냐? 그러니 조서에 남겨 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그 조서에 남기지 않았던 겁니다. 항의를 했고 분명히 천대엽 대법관이 실제로 분류기 오작동 현장에 걸어왔습니다. 와서 설명을 들었고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아예 삭제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말씀하시죠. 예, 요 밑에 아래 보시면 노트북에 저 그 메시지를 보시면 3번 적재함에 100매를 제거해 주세요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조금 예. 올려가시죠. 예. 예. 조슈아님 조금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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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시면 3번 적재함의 100매를 제거해 주세요 돼 있는데 3번 적재함의 100매는 100매가 아니고 60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기계,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가 우리 국민에게는 100매로 이렇게 보여지게 하고 실제로는 60매도 되고 98매도 되는 아주 조작기였다는 사실을 이미 들켰습니다. 들켰으면 조서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기록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 투표지 분류기는 영원히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조작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주 그냥
사용할 수 없는 투표지 분류기를 가지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그런 사실도 중요하고 그런데 예. 또 한 가지는 그런 현장에서의 발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참관인 당사자였던 미디어 A님이 천대엽 대법관을 찾아가서 또 천대엽 대법관이 직접 봐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조서에 남겨주십시오 하면 조서에 남겨야 되잖아요. 조서에 남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실은.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또 뭐가 있느냐. 투표지 이미지 원본 파일을 4월 15일에 생성된 것을 없앴습니다. 그때 이동환 변호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실을 반드시 조서에 남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그러나 검정조서를 보면 어디에도 그런 사실이 기록이 안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번 그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제점이라 이런 것도 함께 지적하지만 검정조서가 너무나 부정확하고 너무나 선관위를 옹호하고 비호하기 위한 그런 공문서로 작성됐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조재현 대법관이나 그 대법관 3인이 이런 식으로 검정조서를 만들어서 어떻게 당신들이 앞으로 살려고 그렇게 하느냐 이야기죠. 그 점을 분명히 또 지적했고 그다음에 조슈아님 앞에 두 장을 더 넘어가 보시죠. 자 조금 더 올라가시면 이제 조슈아님이 이야기한 것을 내가 한 번 더 확인한 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두 다발이 있는데 이게 두 다발이 투표지 분류기를 처음 통과하는 그런 투표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투표지에 넣으면은 순식간에 100장으로 분류가 돼야 되는 거죠. 한 번.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투표지가 개표소에 없었던 투표지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목격하시는 이 투표지가 투표소에 없었던 투표지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범죄가 발견이 된 겁니다. 없었기 때문에 다시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시켰는데도 60장, 40장, 98장 두 장에 마구 오작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인천 연수구에서 6월 28일 날 투표함을 까고 우리가 본 12만 장은 거의 전부가 가짜 투표지라는 겁니다. 위조된 투표지라는 거죠. 그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자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조슈아님. 네. 그리고 이제 USB를 제출을 했습니다. USB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선관위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뭐 아까 좀 그 전에 페이지였습니다만 USB를 노트북에 거는 삭제하고 굳이 원본 사본이라는 말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USB 노트북에 있는 건 삭제하면서 USB로 복사를 했다. 그리고 그 USB를 제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출을 했던 USB를 제가 봤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 아주 저가의 USB였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이런 고가의 USB 이게 이제 외장하던데 요즘 새로 나오는 겁니다. 아주 비싼 건데요. 어쨌든 이제 각 그 개표장마다 다른 뭐 이런 SSD USB나 여러 가지 다른 걸 쓸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런 저가의 USB는 쓰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옮겨놨다가 또 다시 이쪽으로 또 옮긴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옮기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원본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해시 파일 같은 건 다 빼놓고 복사를 했을 텐데 이게 어떻게 똑같은 내용의 자료인지를 검증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지적을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예. 그거 이제 제가 까먹기 전에 지금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여기 자주 들어오셔서 의견을 남기신 케빈 백님이 아까 한 표, 두 표 그렇게 투표지 수가 차이가 난 것을 두고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우리가 확인한 점에서 투표지는 한두 개 이런 식으로 정수 또는 자연수입니다. 반면에 디지털 데이터 조작은 소수점 이하까지 조작을 하다 보니까 정수 내지 자연수를 딱 정확히 맞아 떨어질 수 없는 것이고 그 결과로서 하나나 두 개가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의견을 남겨 참조를 하시고요. 예. 그다음 조슈아님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제어용 컴퓨터에 들어있던 원본이 없고 삭제됐습니다. 뭐 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원본을 제출하면 우리는 죽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제 사본을 제출했는데 원본과 같은 사본일 수가 없는 거죠. 뭐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뭐 생각을 거의 보게 되면. 1조 가까이 선거 비용을 쓰면서 저런 이미지 파일 하나 제대로 보관을 안 하고 다 삭제를 해버리는 이런 선관위를 보면서요. 저는 뭐 그냥 이것은 그냥 악의적이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인천 연수구에 12만 표 가량이 그냥 그걸 전부 다 인쇄가 새로 쑤셔 박아가지고 그걸 재판부에 제출해가지고 그걸 쇠가지고 그냥 선거를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지금 선관위 핵심 관계자들이 그렇게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법관들이 공모라든지 협력 관계로 가서 안 되는 거죠. 나라를 죽이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면서 아 이게 뭐 내 먹고 사는 문제하고 관련이 없는 문제다 이게 아니고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예. 자 그다음에 말씀을 해 주시죠. 네. 근데 뭐 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서 압수수색하면 서버에 있을 겁니다. 원본 파일들이. 예, 그러니까 선관위는 지웠다고 거짓말하지만 서버에 자기들이 지웠다고 하는 원본 파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가짜로 조작한 사본 파일도 있고요.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저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어디 아니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제어용 컴퓨터에 있는 원본을 어떻게 삭제하겠습니까? 거짓말도 좀 작정해야지. 내 같은 사람들도 진짜 저 양반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막 생각난 것들을 정리를 해서 이제 따로 변호사님께 드리거나 이렇게 할 수는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요. 변호사님들께서 좀 이제 알아서 이런 걸 좀 체크하셔가지고 노트북에 있는 원본 파일들을 포렌식을 해서 살려서 가져와라. 그게 진짜 원본이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원본 제출 요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대법관들도 이제 많이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뭐 검찰이 지금 뭐 손발이 다 묶였다고 하지만 그 의로운 검찰 좀 없냐 이야기야.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다 조의를 하고 살아야 되지만 그래도 이 국가적 대사 선거를 조작해가지고 불법적으로 권력을 훔친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런 대사 하나 제대로 파헤치겠다는 그런 소위 기계 있고 결기가 있는 그런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검찰이 없냐. 미디어인님 지금 이제 며칠째 대검 앞에서 검찰 수사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5일째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조혜주 상임위원을 네. 구속 수사라는 거죠. 지금 그 검찰이 수사를 개시만 하면 뭐 일주일이면 다 밝혀집니다. 다 밝혀지고 실제로 대한민국 선거 범죄가 아마 적어도 15년치가 아마 밝혀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검찰이 저는 검찰이 스스로 이렇게 수사를 선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사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결국은 검찰 내부에서 분열을 해서 검찰 내부에서 내란이 일어나서 결국 검찰 내부에서 이렇게 균열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수사가 개시되지 절대 그냥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수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 이 수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약 한 10년 이상의 어떤 선거 범죄가 모조리 드러나는 이런 아주 그런 혁명적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범인들이 대법관 그다음에 앞에 전직 검찰총장 그다음에 지금 현행 대통령 그다음에 국회의원 전원 뭐 이런 식으로 범죄자들이 너무나 뻔히 특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검찰 내부에서 수사할 용기 있는 검사 결국은 용기 있는 검사가 아니라 정말 내부에서 분열 내부에서 다툼 이런 것이 생겨야만이 수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결국은 이 수사는 자신들이 하고 싶어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강제로 수사하게 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 강제로 자신들이 강제 당하도록 저희는 검찰 앞에서 35일째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검찰이 스스로 알아서 수사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미디어이님 말씀을 참 잘 하셨는데 여러분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서 정치인을 압박을 해야 되고 정말 뭐 여당의 대권 후보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현재 야당의 그런 대권 후보로 나서신 분들은 정말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누가 대권 후보가 되고 물론 당선될 리도 만무합니다. 이런 선거제도 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당의 대권 후보들에게 적극적으로 압력을 행사를 해야 되죠. 부당한 압력이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사실과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렇게 그 힘을 모으는 작업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제대로 된 정보를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것이고 생활인의 개개인들이 힘을 결집해가지고 대권 후보 그러니까 좋은 콘텐츠들은 다 실으셔가지고 국민의 힘에도 그냥 뭡니까 댓글도 달고 지금 이제 뭐 홍준표에도 댓글이 중지가 됐고 또 그다음에 누구죠? 예, 이준석이는 오래전에 댓글이 중지됐고 예. 그래도 다행인 것은 김기현 씨는 꾸준하게 댓글을 올린데도 그렇게 그냥 차단을 안 하더구먼 그래서 기특해요. 예. 내가 그거 바쁜데 내가 콘텐츠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이인재 씨한테도 올리고 원희룡 씨한테도 올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죠. 이게 남나라입니까 이게. 우리나라죠. 선거를 여러분들 훔칠 수 있으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걸 내가 그 바쁜 사람이 콘텐츠 만들어서 그걸 다 붙지. 예? 카피 페이스트 카피 페이스트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내가 참 오늘 여기 저 들으시는 분들은 뭐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애국활동이라는 것이 미디어 A님처럼 앞에서 그냥 계속해서 농성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런 것까지 있으면 또 구독도 이렇게 좀 독려를 하고 밴드에도 올리고 카톡에도 올리고 이제 이렇게 가면 망하면 이제 비참해집니다. 당장 뭐가 오겠습니까? 경제 위기가 오겠죠. 베네수엘가 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가 남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아무튼 야당 후보들이 황교안 후보 같은 사람들이 윤석열이나 최재형 씨가 조인하면은 검찰이 움직이죠. 윤석열 씨 이 방송 좀 보고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은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는 중에 발생한 4.15 부정선거다 보니까 부정선거의 책임에 면하질 못해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 4.15 총선에 가장 제일 큰 책임이 윤석열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은 공범 내지 방조범으로 이렇게 그래서 윤석열은 이 선거 부정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이런 방구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도 이제 사람이라는 것이 뭐 전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이게 네.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한국 사람도 화끈해요. 당신 뭡니까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도 그렇게 쓴소리들이 많았지만 황교안 씨가 직접 났으니까 그래도 뭐 다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가면서 매몰비용이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잘못 내린 그런 결정을 가지고 계속 그냥 그 본전 생각 때문에 가는 것은 나중에 파국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의 문제이고 진실의 문제이고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문제에 입을 다물게 되면 인생 전부가 부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식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선거 부정 문제에 입을 다물면서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정의로운 그런 칼럼을 쓰고 말을 하더라도 다 그 자체 인생 전체를 다 거짓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선거 부정 문제에 입을 다물면은 그가 뭐 고관대작이든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사실과 진실에 침묵하는 자 범죄자 이상 이하도 아닌 거죠. 자 다시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조금 이제 잠깐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속도가 이 정도 속도로 진행이 되면 오늘 방송 한 2시간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좀
뭐 괜찮은지 아니면 뭐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 작은 차근 하시고 또 그거 하면 네. 또 끊고 내일 또 7시 또 오전 7시 하면 되니까 있죠. 여기서 네. 더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는 잘 알지만 또 시청하신 분들한테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정리하고 이야기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계속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그대로 이제 쭉 진행하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다음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변호사 분들 중에서 몇 분이 이제 이 지적을 했습니다. 대량의 인쇄로 추정이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이제 대량 인쇄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이런 부분의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뒤에 나오겠지만 심지어는 이게 대량 인쇄라고 하면 몇 개만 감정해서 이걸 밝혀내는 게 무의미하게 이제 무의미한 부분도 있는데 감정을 하겠다고 이제 선택된 그 인쇄 그 투표지들만 일부만 나눴고 나머지들은 이제 다 선관위가 가져가도록 해버렸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있었다. 좀 심각한 부분들이죠. 이후의 조치는 뭐 감정이죠. 감정을 예정하고 있다. 뭐 이 정도 내용이 아마 조치 내용입니다. 네, 그 감정을 하겠다는 건 이제 좋은데 그 예를 들면 뭐 빳빳한 것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뒷부분에 이 부분은 그럼 뒷부분에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겹치는 부분이어 가지고요. 다음으로 이제 QR 코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이제 그 했던 그 실질적인 디지털 검증이라고 하면 QR코드는 기본으로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미지 대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4.15 때 이미지 그 물론 이제 뭐 위조가 됐으리라 보지만 어쨌든 원칙은 그렇다는 겁니다. 4.15 때 이미지하고 당일날 이제 투표지들의 이미지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는데 QR코드만 보고 같은지만 비교하면 이게 의미가 없고 같은 QR코드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도장이 여기는 일본 후보 찍혔고 여기는 이번 후보 찍혔는지 아니면은 일본 후보와 똑같이 찍혔는데 여기는 도장이 이렇게 찍혔는데 여기는 도장이 돌려서 찍혔는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이미지 대조였는데 그것은 절대 못하게 저 허락을 하지 않았다 선관위에서. 그러면 허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재판부에서는 뭐 그냥 그러냐 하고 그냥 선관위 편을 들어줘 버렸다. 그러니까 그런 조슈아님 보시죠.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조슈아님이 그 참관이 너 보신 것 그걸 정확하게 조서에 기록을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원고측은 이미지 대조와 QR코드 대조를 동시에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선관위 측은 이미지 대조는 어떤 이유로 절대 무슨 이유로 절대 불가하다고 하던가요?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여기 그 말은 나와 있는데 원고 측에 제공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 끝입니다. 이유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그게 굉장히 핵심 쟁점 사항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검증 조서를 보면서 선관위 측에 불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핵심적인 그리고 논쟁적인 그런 사안들은 다 제거를 한 거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검증 조서가 되냐 이야기죠. 선관위의 그냥 홍보 자료지. 그 피고가 원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그 피고가 원하는 방법으로만 이렇게 검증을 하겠다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고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허락한 것만 하겠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었고요. 실제로 이 QR코드 문제는 그냥 우리 집 돼지가 몇 마리인지 세보는데요. 실제로는 50마리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세보고 50마리 그래 맞네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그 돼지 안에는 옆집 돼지가 있는 거죠. 실제로는 옆집 돼지를 끌고 와서 뭐 한 20마리가 옆집 돼지가 있어도 뭐 QR코드 가지고는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네. 말씀하시죠. 지금 그래서 예, QR코드 문제는 그냥 돼지 50마리 세고 그 돼지가 다 우리 집 돼지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는 이미 우글우글 남의 집 돼지, 뭐 파란 돼지, 빨간 돼지 다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거를 이제 제가 조금 더 받아들이면 가짜 투표지, 진짜 투표지 다 믹스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냥 전체 표수만 그냥 어, 이 맞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예, 예. 네. 자, 조슈아님, 이 부분은 정말 이렇게 지금 아마 그 대법관들은 어, 선거관리위원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보호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래, 그래가지고 검증조서의 그 귀한 3페이지 검증결과의 최상단에다 올린 것이 바로 사전특필지 QR코드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 조재현 대법관이 갖고 있는 저의, 예, 불순한 저의가 이 사람들이 결국 앞으로 판결을 어떤 식으로 끌어가겠구나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이미지 대조와 QR코드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갔습니까? 원고처. 그걸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 이미지 대조를 이해하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건 저기 제가 좀 늦게 합류를 했기 때문에 미대위님이 좀 더 자세하게 알 것 같은데요. 어, 그 프로그램, 그 검증 네. 프로그램, 원고 우리가 만든 원고 측이 만든 네. 검증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작성 그 제작 과정을 짧게 제작 과정이다 보다 그 프로그램이 네. 이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그, 이런 걸 요구했다. 네. 그 지금 그 대법원이 아마 허락만 했었으면 그 실제로 이미지 대조를 합니다. 이미지 대조. 그러면 어, 이 원본 파일 A 파일과 B 파일이 있으면 A 파일과 B 파일이 동일한 그 사진을 찍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동일성 여부를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 그 이미지 하나, 그러니까 점 하나 찍힌 것까지 바로 비교가 됩니다. 사람은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 인식을 못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그대로 그냥 이 두 개의 파일 중에 어, 점이 아주 작은 점이 찍혀서도 바로 판단해서 요것을 오점이 하나 찍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부분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우리가 숨은 그림 찾기를 하지 않습니까? 숨은 그림 찾기를 아예 어, 지능으로 컴퓨터 프로그램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그림을 바로 찾아낸다. 어떻게 찾아내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 이미지를 조각을 내버립니다. 아, 한, 뭐, 이 이미지를 500조각을 내고, 이 이미지를 500조각을 내서, 이 조각을 다시 다 비교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조각 중에 틀린 조각이 나오면 바로 그 이미지가 틀리다라고 표시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숨은 그림 찾기는 컴퓨터로 하면 거의 뭐 1초 이내에 바로 찾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 게, 더 기능이 있었던 게 뭐냐면, 투표지가 12만 장이 있습니다. 12만 장을 전부 분류를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을 투표한 그 투표지가 아니라 그 뭐죠? 표기구 기표구 예, 기표 도장에 이 방향에 따라서 12시, 뭐 1시, 2시, 3시 전부 이것을 소팅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실제적으로 논리상으로는 이 기표구를 들고 찍었을 때 자, 12시 방향으로 향하는 투표가 몇천 표, 그 다음에 1시 방향으로 향하는 투표가 몇천 표, 이렇게 해서 아예 기표 도장의 모양의 방향을 가지고 전부 분류를 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똑같은 위조된 투표지, 그러니까 똑같은 이미지가 만약에, 어, 100장이 그 이미지가 그냥 똑같다. 표시 방향이라든지, 뭐, 모양이라든지,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똑같은 그 투표지가 100장이다. 그러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장은 아니 이미지가 다 똑같다면 이것은 100장을 묶어서 이 100장은 결국은 위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은 QR코드하고 이미지 대조를 동시에 두 개의 데이터가 투입되게 되면 바로 대조가 가능하네요. 예예. 예. 그래서 이것은 예. 예, QR코드의 그 마찬가지 QR코드의 그 값은 얼마든지 읽어올 수 있습니다. QR코드가 모양은 달라도 같은 값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QR코드가 모양이 같은지를 봐야 되는데 실제로는 값만 봤단 말이죠. 예, 값만 추출한 값만을 보고 있는데 이 QR코드가 이 모양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다르면 다르다는 것을 찾아버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기능 핵심적인 기능이 두 가지를 그 선관위식이 받아들일 수 없겠네요. 그걸 받아들일 수 예, 죽겠네요. 첫째 이제 동일한 투표를 그냥 자동으로 뭐 네 표 다섯 표가 같은 표입니다라고 그냥 찾아버리면 어 이거 선거 무효 그냥 선거 무효로 판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이미지를 네. 그 상호 대조하거나 이미지 특성을 그냥 순식간에 변별하는 그런 종류의 프로그램을
원고 측인 민경욱 전 의원 원고 측에서 자비를 들여가지고 프로그램을 준비해 갔지만 그것을 선관위 측은 결사적으로 반대했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QR코드의 그냥 번호, QR코드의 모양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을 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그냥 순식간에 그냥 그 상호 대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네, 이번에. 예. 그 기표 도장, 그 다음 QR코드. 그러니까 내라도 절대 못 하겠네요. 내가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그거는 허락을 할 수 없겠네. 그 이미지 그 프로그램 안에 그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2021년 이렇게 축적된 어떤 그 기술입니다. 이미지 처리 기술인데 그것이 동원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위조 수표 감별 이렇게 잘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얼마든지 수천 장도 다 가려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동원되면 사실은 감정 자체가 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프로그램을 그냥 사용하도록 허락만 했으면 감정의 절차에 갈 필요가 없고 그 선관위에서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서 만들어내는 분류행 값을 그냥 소팅해서 자료로 받아봤으면 그냥 감정 절차가 갈 필요가 없었다. 비용을 드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조슈아님, 그 어제 인터뷰했는데 너무나 그 중요한 말씀을 어제 하셨는데 그 인터뷰 가운데 이제 그거를 만드신 그런 프로그래머가 거의 뭐 확률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그런 샘플 투표지를 가지고는 뭐 판별 능력이 그냥 99% 정도 해당하지만 그날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것도 기표 도장상의 이미지 문제하고 직결된다. 그거 한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이거는 저기 글쎄 미대위님이 더 잘 알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럼 설명을 하고 혹시라도 미대위님이 굉장히 지금 QR 코드하고 이미지 대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그 오늘 이 방송은 정말 원고 측 변호사분들도 다 제가 볼 때는 좀 정확하게 들으시고 활용하셔서 국민 여망을 그러니까 좀 예 말씀하시죠. 그 프로그램을 만들 때 샘플이 있어야 됩니다. 샘플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도 실제 표랑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표의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요구를 했는데 바로 줬는지 아니면은 뭐 좀 빼다가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열 몇 장 한 몇십 장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표가 여기 찍힌 것도 있고 여기 찍힌 것도 있고 여러 가지 QR 코드도 다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실제 표의 이미지를 스캔해서 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이제 이미지를 준 거죠. 그러면 이 이미지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인식하는데 이제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했더니 우리가 또 여기에다가 또 이 그 표 이미지를 근거로 해서 도장 위치를 일부러 다른 데다 찍어도 보고 여기저기 또 다른 그 샘플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의 또 다른 이미지를 또 추가로 또 생성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준 거는 물론이고 우리가 또 새로 다시 만들어 본 이미지에 대해서도 이미지 그 인식 확률이 99.9%인지 모르겠는데 99%가 넘었다. 거의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 선관위의 투표지 분류기의 인식 능력을 넘어섰습니다. 예를 들어 선관위가 이런데 찍혀 있으면은 미분류로 다 보내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사실 이게 이런데 이름이 이런데 꼭 그 찍혀 있으면 미분류로 갔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이걸 눈으로 확인해서 여기에 이름 있는 부분에 찍혀도 이제 유효표로 확인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은 이름에 있는 것까지 나중에 또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 완벽하게 다 체크를 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지 선관위가 쓰고 있는 투표지 분류기보다 인식률이 훨씬 더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갔더니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일날 이제 실제 이제 선관위가 그 봉인함을 뜯고 이제 제출 그 이제 그 가져온 그 투표지들을 인식을 시키니까 오류가 나는데 오류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선관위는 아 이렇게 오류가 나는 걸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항의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제 기억으로는 한 30분 이내에 얼른 이걸 수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수정했냐면은 계속 오류가 속출하는 데서 여기 있는 이 이미지에 도장 이미지가 있습니다. 도장 이미지를 선관위가 줬던 이미지를 쓴 게 아니고요. 그날 스캔됐던 이 이미지의 이 도장 이미지, 이 이미지를 이게 진짜 도장이야 라고 다시 학습을 시킨 거죠. 다시 알려줬더니 그때 다시 이제 다시 90몇 프로로 다시 올라간 겁니다. 인식률이.
그걸 이제 급하게 하느라 이제 그 프로그램께서 상당히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는 뭐냐? 우리 그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추측하건데 선관위가 줬던 이미지는 이건 진짜 이미지였을 걸로 추정하고요. 그날 또 그날 열었던 그리고 빳빳한 투표지는 이제 인쇄를 여기 이게 도장 자체도 인쇄가 됐을 수도 있고 그랬을 수도 있고 이 도장은 그 개표일 날 아니 그 개표일 날 찍혀 있었던 기표소에서 찍었던 그 도장이 아닌 전혀 다른 그 메이커의 도장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잉크의 색깔이 다르다. 그러면 인식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그냥 빨간색입니다. 사람의 눈은 똑같이 빨간색인데 이게 그 사진으로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투표지 스캐너로 인식을 돼가면 이게 색상이 상당히 세밀하게 분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 눈으로는 똑같아 보여도 전혀 다른 색깔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식이 잘 안 되는데 아마 그런 게 아닌가라고 그때 당시에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바로 그때 얘기는 못 하고 거기서는 물론 이제 인식률이 떨어지니까 이 프로그램의 오류다, 문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우리는 다시 인식률을 맞추기 위해서 선관위가 그날 가져왔던 것으로 다시 재인식을 시키고 재학습을 시킨 겁니다.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인식률은 높아졌다. 그럼 왜 선관위가 줬던 진짜 이미지와 그날 그 제출했던 그 빳빳했던 종이의 이 이미지는 다르게 인식을 했는가? 여기에 비해서 오히려 우리는 그날 그 투표지들이 인쇄가 아니냐, 도장이 또 가짜가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지금으로서는 그 강력하게 제기할 수밖에 없다. 미디어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참 반나절이면 해결할 문제를 가지고 국가가 그냥 벌써 한 470, 80일을 보내네요. 이런 첨단 기술을 이미지 대조 기술이 그렇게 발전이 돼 있네요, 지금. 지금 그 투표지 가운데 아주 특이한 투표지들이 있습니다. 특이한 투표지가 기표가 모양이 희한한 투표지. 이런 투표지들을 사실은 전량 스캔해서 이미지 비교를 시켜버리면 이 특이한 투표지가 있는지 여부가 판단이 먼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지가 아주 특이한 투표지가 두 장 이상이 있다. 예, 아주 그냥 특이한 투표지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표가 천차만별이어야 되는데 똑같이 특이한 투표지가 두 장 이상이 뭐 세 장이 다 발견된다 그러면 이건 그냥 복사본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추적해서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미디어 A님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은 그냥 이번에 그 저 원고 측에서 준비한 그런 그 프로그램을 돌렸으면은 그냥 그 이번에 제출됐던 그 투표함에 들어있던 투표지 이미지는 소팅이 다 돼가지고 예를 들면 패턴 A, 패턴 B, 네. 패턴 C 이렇게 해서 인간이면 이게 손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천차만별일 건데 그것이 한 뭐 몇십 개 정도의 패턴으로 딱 그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찍은 도장이 만약에 99.99% 똑같다 그러면 이건 인쇄거든요. 인쇄고 그냥 그 인쇄해서 그냥 이미지를 스캔해서 만든 거니까 복사한 거니까 그리고 특히 이렇게 그냥 아주 특이한 그 기표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희가 12만 장 중에 저희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일일이 찾아낼 수 없지만 컴퓨터는 뭐 한 뭐 1, 2초 뭐 성능이 좋으면 그냥 1, 2초 안에 찾아버립니다. 그러면 이 같은 표가 이런 이미지가 여러 개 나온다. 그러면 이건 이 선거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선거 무효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선거 그 무효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 검증 프로그램을 돌렸다. 그 기능을 뭐 10분 활용했다. 그러면 이 선거의 무효 여부는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확인을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죠. 예. 절대 그 허용 안 하겠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참 뭐 어떻든 간에 이 뭐 우리가 살면서 사실과 진실을 그렇게 그 파악하려고 하는 의지와 열이라는 것이 있어야 사실과 진실도 보이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참 이런 면을 보면은 뭐 한 100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뭐 1억, 10억 20억 정도의 국가적 에너지를 이렇게 투입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제 그 말씀들이 아마 시청하신 분들이 너무나 명쾌하게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이 지금 그 이미지 대조를 결사적으로 반대했는가 이런 부분을 그 QR코드 비교만 하더라도 절대로 QR코드 숫자만이 아니고 QR코드 모양도 함께 하는 것도 그것도 이미지 대조
우리가 이해해야 되니까 결국 이미지 대조가 사람 잡는다고 생각을 했겠네요. 선관위 측은. 만약에 QR코드는 같은데 기표가 다 1번, 어떤 거는 1번, 어떤 거는 2번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끝나버린 거죠. 그냥, 이건 뭐 그냥, 부정선거, 그냥 확정, 예, 도장 찍고 나오는 그 결과다 보니까, 이미지 검증 프로그램을 조저히 돌릴 수가 없었던 거죠. 예. 어쨌든 참 그러니까 이제 예. 그 진행될 때 재판이 진행, 재판이나 아니면 이제 뭐 검증이나 이런 것이 진행될 때, 선관위가 한사코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있습니다. 한사코 못 하겠다고, 절대 못 하겠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 하면 됩니다. 그것만. 예, 그것만 하면 되는데, 이제 그 변호사님들도 좀 이제 그런 이제 눈치가 좀 있으면 훨씬 또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사코 거부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거 우리가 준비하러 간 게 있어도 그거 다 그냥 팽개치고 선관위가 한사코 거부하는 거 그것만 집중 공략하면 되겠다. 참,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세상을 우리가 단정할 수 없겠지만 뭐, 이 정도로 이제 다 밝혀진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들의 처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정치인들의 처신, 야당의 그런 그 행보,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이 나라가 이게 망한 거 아닙니까? 불의가 창궐하고 사실조차도 보기를 거부하는 이런 국가 지도자들이 그야말로 우글우글한 세상에서 그럼 사실이나 정의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아무 그냥 쓰레기 더미처럼 던져지게 되면 뭘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애들을 키워야 되냐 이야기죠. 이거는 정말 내가 볼 때는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으면 뭘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냐. 정말 딱한 이야기죠. 오늘 그 말씀을 기술적인 문제를 좀 더 상세하게 들으니까. 지금 대법관이 이제 검증 프로그램을 사실 돌려서도 실제로 판단은 대법관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증 프로그램을 돌려서 나온 결과들이, 뭐 이 세상에, 이렇게 대법관들이 법원이 몰라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알고 그것에 대한 해석은 대법관에게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돌려서 결과를 보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대법관이 하시면 되는데, 이 대법관은, 이 중앙선관위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도저히 이 결과를 받아들여서 볼, 엄두가 나지 않는 거죠. 받아들면 안 되는 거죠. 대법관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대법관 스스로가 이런 그 검증 프로그램을 돌린 그 결과를 받아서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말은 대법관인데 실제로는 선관위의 하수인들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말씀하시니까 옛날에 그 저 과천청사에 컴퓨터 보러 갔을 때 그때 김상한 변호사가 아 그 건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떠오르네요. 아, 하수인들입니다. 하수인들. 제가 관여하지 않으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이런 내용이 이제 밝혀진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이거는 공익 재판이니까 그런 좀 의심이 드는 경우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그런 법원이 수사에 준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자, 예, 지금 예. 재판에서 증인이 출석해서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위증을 할 수도 있고요, 진실을 말할 수도 있는데 재판에서요. 이것을 듣는 것이 재판관의 용기입니다. 이것을 증인을 불러서 이렇게 듣는 것이 재판관의 용기인데, 이 검증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검증 이게 증인을 부르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증인이 무슨 말 할지 모르니까 부르지 마라, 듣지 않겠다. 이게 지금 그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의 태도였던 거죠. 그래서 검증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검증 프로그램이 무슨 증언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은 절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중앙선관위는 그 주장을 하는 거죠. 이 프로그램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증인들도 당연히 위증을 할지 그 뭐 진실을 증언할지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은 재판장이 판단하는 몫이지, 증인을 아예 출석도 못하게 하는 것은 재판이 아닌 거죠.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허수아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못했던 거죠. 예.
그런데 미디어위님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이제 그 검정기일에 참여한 대법관들이 3명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연장자가 이제 조재현 대법관이고 56년생이죠. 그 다음 천대엽 대법관이 58년생이고 그 다음에 그런 조재현 대법관이 2017년도에 대법관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추심은 천대엽인데 그 검정조서는 조재현 이름으로 도장을 찍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좀 아는 건 없습니까? 어쨌든 그 이 그 선거 무효 재판부는 어쨌든 합의부니까요. 그냥 그 네 분이 다 뭐 합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가 이름을 했든 각 그 네 분이 다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 천대엽 대법관의 재판 진행이죠. 재판 진행에 대해서 실제로 그 네 분의 뜻을 그러니까 네 분의 뜻을 받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선관위의 뜻을 받들은 거죠. 중앙선관위의 요구를 받들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이 대법관으로서의 그 재량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쇼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조슈아님 넘어가시고 시간은 뭐 또 다음에 우리가 만들면 되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사안은 분명히 우리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죠. 네. 어쨌든 여기서 디지털 검증이라는 부분이 그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런데 언론사에서는 마치 디지털 검증을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기사들이 우르르 나왔다.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붕괴할 내용입니다. 언론사에서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어떤 식으로 안에서 검증이 됐는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모든 디지털 검증에서 이상이 없었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마치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 그러면은 인천 연수구에 민경욱 그 후보는 전혀 뭐 문제가 없었던 것이고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느껴질 수밖에 이제 없게 기사를 다 썼거든요. 마치 보도 지침이 나온 것처럼 다 똑같은 내용으로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상당히 황당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대법원에서 주도한 것도 뭐 맞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예. 선관위가 주도해서 그냥 언론 풀에 선관위가 언론을 뭐 이렇게 그 던진 게 아니냐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법원에서 공보실을 통해서 나온 내용이 아닐 것이다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조슈아님, 이제 우리가 그 뒤에도 좀 상세하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 좀 한번 끊어서 다음번 방송을 한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좀 더 진행을 하고 중간에 끊을 수 있으면은 네. 배춘입 투표지에 대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나 이런 부분을 별도로 제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저기 오늘 간략하게라도 말씀을 하고 다음에 또 방송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그냥 조서에 충실하게 그냥 한 예. 5분 정도 더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일 오전 7시는 힘드십니까? 괜찮습니다. 조슈아님 어떻습니까? 아, 네네. 그러면 내일 오전 7시 우리가 조금 더 진행을 하고 내일 오전 7시는 그야말로 조슈아 씨님하고 그다음에 그 저 미디어A님이 발견한 아주 큰 거를 그냥 몇 시간 차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7시. 네, 오전 예. 7시에 예, 조금 더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마무리하죠. 네, 그럼 하나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중요한 증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선관위에 거의 대부분의 투표지를 반납하도록 조치를 한 겁니다. 예. 이게 보면은 이미지 파일도 다 생성했기 때문에 선관위에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고 측에서 분명히 이야기한 것은 접히지 않은 빳빳한 투표지 이런 것도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요. 이 전체가 다 대량의 위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거는 이제 이미지를 스킨했다고 분별이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 대상물로 정해진 일부 투표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감정을 먼저 우선 해보고 이건 좀 심각한 어떤 인쇄 대량 인쇄 흔적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 다른 그날 이제 정확하게 이것이 이제 그 문제가 있는 투표지다라고 확정을 하지 않았던 그 투표지들도 포함해서. 모든 전량의 투표지를 다 확인해야 될 것이 필수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 몇 개만, 정말 몇 개 박스만 놔두고 나머지는 그냥 선관위가 다 가져갔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걸 저도 조서를 보고 처음 알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 좀 심각한 우려가 이제 좀, 예, 됩니다. 그래서. 근데 반환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선거 무효 재판이 끝날, 제기가 됐다면, 임기 중에는 이 자료를 보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훼손하거나, 은폐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미지 파일이 생성됐기 때문에 결국은 만약에 이게 또 위변조로 가한다. 그러면 이미지 파일과 그 실물을 다시 대조를 하게 되면 결국 수사를 통해서 밝힐 때는, 이것이 없어질 수는 없다. 예. 없어지진 않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선관위에서 바로 압수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까지 해온 것은 뭐 통과리조차 우리는 상상을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가져간 걸 가지고 또 다 좀 적당히 구개고 해가지고 앞에 그 저 실수를 더욱더 연구 개발해서 뭐 이거 뭐 며칠이면 당장 다 갈아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뭐 지금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뭐 예. 거짓이 거의 몸에 배여가지고 그냥 어느 사람들도 그런 투표함에 있는 기표된 투표를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투표함을 찍어가지고 넣을 생각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증거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게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서라든지 뭐 관찰이라든지 이런 게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때는 실제적인 검찰 진행이 되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위조를 하면 더 땡큐죠. 오히려 갈아치우면 더 쉽게 범인들을 체포할 수 있다. 아니 우리가 네. 지금 그동안 검찰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보수를 전혀 받지 않는 상태에서 노력해 왔습니까? 지금 네. 이 프로그램도 내 생각에는 오늘 거하고 내일 한 3시간짜리만 검찰 수사관들이 더 앉아서 이렇게 들으시면은 뭐 수사를 무슨 한 옛날 같으면 한 일주일 걸릴 걸 한 시간이면 마칠 것 같은데 뭐 수사 다 해줬지 않습니까? 그냥 조슈아 씨가 쓴 조작 흐름도 같은 거 그냥 놓고 앞에 딱 놓고 그냥 좀 묵은 정리을 몇 시간만 하면 뭐 후원이 다 끝날 건데.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해도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요거를 꼭 이제 지적을 하고 싶은데 반환한 표에 대해서 어제 그 변호사님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내용인데요. 봉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가져가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믿어달라. 뭐 봉인 안 해도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굳이 봉인을 하지 않은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고요. 가져가서 이제 미디어님도 얘기하셨지만 가져가서 이걸 조작을 했을 경우에 더 심각한 어떤 또 이제 증거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럼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는 모든 것을 믿기 때문에 봉인을 할 시간이 있었겠지만 굳이 일부러 봉인을 하지 않았다 이것도 조금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선관위가 조작을 추가로도 한다면 제가 선관위라면 이렇게 할 겁니다. 거기 안에 있는 이제 시간이 넉넉하다면 거기에 있는 투표용지들에 대해서 모든 그 투표지에 일련 번호하고 그 도장 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체크를 해가지고 그대로 다시 앱선 프린터로 뽑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음에 추가로 이제 대량 인쇄가 아니냐 이걸 이제 전체를 표를 내놔라라는 그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걸 이제 다시 받아서 확인해 봤더니 전체가 다 앱선 프린터로 망점이 확인된다. 그런 식으로 뒤바뀌어진다.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미 그게 위에도 그 대량의 투표 증거라는 것들이 상당히 나왔기도 하고요. 좀 이제 내일 오전에 할 내용입니다만 각 투표소에서 그 이제 그 4.15 총선 때 선관위 홈페이지에 나왔던 그 수치 데이터하고 이날 그 재검표 때 나왔던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된 데이터가 각 투표소들마다 다 뭐 한두 표 다 계속 다 틀립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위조의 가능성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그대로 그냥 다시 현관이나 반납을 시켜야 된다. 압수를 하든지 반납을 하든지 되돌려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미디어 지금 그 사전선거 관외 투표지가 300장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와서요. 실제로 재검표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금정조서에
무려 300표 차를 내버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합리적인 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재검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대법원이 만들었기 때문에 재검증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봉인하지 않고 이렇게 돌려보낸 것 저는 만약에 봉인하지 않고 돌려보냈는데 그것에 또 장난을 쳤다 그래서 오히려 더 그 차이를 만들었다 그러면 아주 그냥 미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거 무효가 되는 거죠. 예. 자, 여러분, 저 오늘 정말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두 분 말씀이 정말 그동안 좀 흐릿했던 부분을 좀 더 또렷하게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께서도 이제 미디어 A도 구독을 하시고 또 바실리아 TV도 구독을 하셔서 더 많은 그런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